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제 구현된 걸 보면은 여기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컨솔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마우스 클릭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죠.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렇게 이 스팬 블럭이죠. 스팬 위에다 올렸을 때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주자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코드를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거는 뭐 단순한 작업이죠.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.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 DOM 드라이버에 있는 이 내용이 하드 코딩되어 있는 부분 파트라는 거죠. 그래서 범용성이 없습니다. 다큐먼트도 특정되어 있고 이 다큐먼트가 아니라 여기에 뭐 div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뭐 div가 들어갈 수도 있고 p가 들어갈 수도 있고 span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죠. 그리고 이벤트 자체에도 클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기타 더블 클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게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터치, 더블 터치, 또 스와이프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타켓을 다 적용 가능한 형태로 요 드라이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 그러냐니까 이 드라이버 자체가 이거는 프레임워크예요. 사이클 JS가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이거예요. 메인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범용성이 있어야지 드라이브가 범용성이 있어야지 메인을 누가 작성하든 간에 가져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또 이 클릭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이벤트로 바꿔주고 노드 이벤트로 바꿔주고 이벤트로 바꿔줄 것이냐 이벤트로 바꿔줄 것이냐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일단 뭐 단수용으로 할게요. 나중에 우리 한번 그러니까 이벤트 단수형, 단수형과 이벤트 복수형 이 두 개의 차이점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.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트림에서 단수형과 복수형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뭔가 쓴 프로퍼티, 도움의 프로퍼티를 불러와서 그걸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 프로퍼티 이름을 create element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create element 보다는 아니죠. select으로 하겠죠. select event. select event로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rgument로 뭔가 두 개를 던지겠죠. 첫째가 tag name. 두 번째가 뭐 이벤트 타입. 이벤트 타입. 요렇게 주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퍼티 펑션을 구성을 해줘야겠죠. DOM에다가 소시즈 DOM. 지금은 DOM이 DOM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프로퍼티를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녀석을 한번 씌워버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. 컨셉 DOM 소스에서 요 부분을 빼내고 여기다가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겠죠.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프로퍼티 이름을 select 위에서 말한 지정했던 select event를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펑션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tag name과 그리고 event type 그죠? 넣어주고 펑션 이렇게 해서 하나의 펑션을 return 하겠습니다. 그게 좀 위에서 봤던 요 녀석이잖아요. from event document 그죠? 이것을 return하는 거죠. 근데 document와 event type 이것을 이제 event type document에서 event type 이렇게 해줘야겠네. event type 되고 그런 다음에 이 document 내에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태그 타입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다큐멘트 내에서 이게 뭐 div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고 뭐 여러 h1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일지도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아큐먼트를 쓴다고 받는 태그 네임을 뽑아내는 겁니다. 그렇죠? 물론 이제 뽑아내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필터 해서 이벤트를 받고 다음에 이벤트의 타겟 보시죠. 그 이벤트의 타겟이 그 다큐멘트에서 발생한 이벤트입니다. 그죠? 그리고 태그 네임이
우리 아규먼트를 전달받은 태그네임, 이 태그네임 말하는 겁니다. 그 여기 있는 이 태그네임은 이벤트에서 뽑아온 겁니다. 그 이벤트를 뽑아오기 위해서 이 다큐먼트를 집 넣어준 거예요, 여기다가. 그래서 그 태그네임에 이걸 upper class로 바꾸셔야 되겠죠. to upper case로 바꾸셔야 돼요. 왜냐니까 이 이벤트가 리턴하는 태그네임은 몽땅 다 대문자로 날라와요. 그래서 위에도 우리가 보면은 대문자로 span이나 h1이나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. 그죠? div고 p고 다 대문자로 날라오니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.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select event를 여기서 호출하게 되면은, 그죠? select event에서 argument 두 개를 넣어서 호출하게 되면은 요게 return 돼서 나오는 거죠. 그죠? 처음에 있던 녀석이 그대로 return 돼서 나오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. 두 개가 차이죠. 얘는 다큐먼트의 클릭이고, 그러니까 대상이 다큐먼트이고 클릭에만 해당되는 거고, 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? 다큐먼트 뿐만 아니라 div, p, h1, 뭐 h2, span 몽땅 다 쓸 수가 있고, 첫째 이벤트도 클릭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버, 터치, 스와이프, 스윙 등등 어떤 이벤트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죠. 차이점 기억나시? 차이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다큐먼트 때 HTML 엘리먼트, HTML 엘리먼트 자 되고, 다음에 이벤트도 클릭 때 뭐더라죠? 클릭 때 뭐 다른 UI 이벤트로서 들어가는 거는 클릭뿐만 아니라 마우스 오버, 다음에 터치, 스와이프, 다음에 그 흔드는 걸 뭐라 그러죠? 스마트폰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. 등등의 UI 이벤트를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된 겁니다. 요게 이거랑 요거랑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. 그죠?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태그네임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팬 넣어주고, 그리고 이벤트 타입은 마우스 오버.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새로 되죠.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이걸 끄다가 다시 켜는 것만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. 안 되고 npm에서 npm start 새로 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로 파이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바뀌게 되죠. 다음 에피소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돔 소스에 to upper case d 이걸 실행 안 시켜줬네. 가로를 넣어줘야 됩니다. 그렇죠?